저는 눈썹 리터치 왔어요. 네, 진짜 귀여운 강아지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살 빠졌다. 아니요, 저 초코했어요. 진짜? 네. 진짜? 2월 첫 주에 그거 코뿔. 코뿔 축소만 했어요. 네, 그럴 수 있어요. 수수. 끝. 이제 집 갑니다. 야옹아. 규리야. 기다려, 밥 줄게. 아직 시간이 안 됐어. 좀만 기다려. 이 돼지. 짠. 영화 보기 전에 먹고 갈게요. 스낵랩. 나도 더블 불고기 버거 제일 좋아하는데. 맛있다. 전 이런 걸 못 하거든요. 뭔 소리? 귀여워. 귀리야 봐라. 눈은 이렇게 나갑니다. 야래. 가자. 예. 기분 좋아? 쉽네. 입장.
전기 느리다. 아 힘들어. 너무 덥다 오늘. 미쳤다. 솔직히 말했어 이쁜지 모르겠어. 어 여기야. 시장 왔어요. 시장 구경. 우리 뭐 샀지? 계란. 어. 콩. 물. 콩물. 콩물. 그다음에 국수. 국수. 오늘 콩국수 해 먹으려고요. 아 시키면 시켜야겠다. 그러니까 할머니 시켜래. 시켜서 살까? 아 우리도 시켜. 우리 시켜 좋아하잖아. 우리 시켜 좋아하지. 시켜. 일로 내려가면 돼요. 버티 바로 주차장이래. 안녕하세요. 패션 매거진에서 나왔는데요. 하네스 정보 좀 알려주세요. 네, 사장님. 네,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콩국수는 밖에서 사 먹으면 진짜 아까운 음식 중 하나다. 짠! 먹어보자. 좀 안 부족한데 어제. 굿 굿. 굿. 루틴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확실히 한돈이 맛있다. 근데 콩국수는 더 맛있는데? 응. 맛있다. 응. 그거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잖아.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먹을 수 있어. 제가 뚜두두루뚜 여름 신상을 샀어요. 짠!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가방을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. 작년 9월에 딱 이런 디자인의 가방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어서 안 샀는데 마침 리림부트에서 이런 디자인을 내주셨네? 한 15만원보다 비싸면 안 살려했거든요. 근데 가격도 9만원대인 거야. 그럼 이제 사야지. 짠! 어 시장? 할머니 시장? 아니야! 돈 주머니? 힙색이에요. 내가 여행 갈 때 항상 손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. 그래서 어 이거 내가 매야 되겠다. 아! 예쁘지 않아 오빠? 내가 진짜 이거 사고 싶었거든 이런 디자인? 약간 우리 할머니 입니다. 아니야 그래서 보여줄까?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뻐. 그래 근데 이것도 10만원 넘었었어. 제가 이거 부산에서 아크테릭스 제품인데 그때 이거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크테릭스가 약간 제 감성? 제 평소 스타일과 너무 안 맞아서 이런 게 너무 필요했지만 참았어. 근데 참는 자에게는 내 스타일인 가방이 돌아온다. 이게 이렇게 열면 이게 이렇게 활짝 열려요. 이렇게 활짝 열리고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. 오! 끈을 조절을 해서 크로스로도 맬 수 있어. 좀 나와주세요, 아저씨. 이렇게. 진짜 귀엽다. 너무 잘 샀다. 알람 맞춰놓고 사길 잘했네. 이렇게. 이거 이제 제가 여행 갈 때나 뭐 손에 짐 많고 할 때 무조건 맬 것 같아요. 이렇게. 허리로 매도 귀엽습니다. 진짜 귀엽죠? 내일 매고 가야지.
자잖아. 너 기록도 걱정하냐. 그냥 누워자. 아싸, 한마늘 치킨. 안녕. 한 개씩 너나 먹는 거야? 미야. 응? 이렇게까지 째려볼 일이야? 티셔츠 샀어요.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. 근데 라지로 했더니 커서 좋다. 귀엽죠? 몬스터 주식회사. 언니는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. 아니 좀 더 줄여. 원피스 입고 셔츠 걸쳐줬고 이거 새로운 가방 메고 사주 보러 가요. 재밌겠다. 갔다 올게요. 오랜만에 왔다. 이거 감자야? 나는 수제비자.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. 뭐? 아, 그 마모네 기차. 평화라? 와. 보고서요. 비쌌어. 딜언니 그린언니 동네. 전국까지 다 사람들이 궁금해해? 맨날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. 진짜 걔는 남인데 약간 이후에 편하지. 근데 귀리는 어리지라서. 네, 인중에 땀 있는 거 너무 흥하다. 유튜브에서 구독자 5만 떨어지는 소리. 진짜 거긴 뭐 먹었다. 그래도 난 마약은 안 할 듯. 밥 챙기고. 응? 해볼까? 비야. 비리, 아빠 데리러 갈까? 가자. 아빠 온대, 아빠. 응? 그래. 퓨리야,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, 아빠?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왜 무시하고 가? 오빠!
길이 몸에 진짜 엄청 많이 묻었어. 왜? 소름 돋아. 내가 혼자봐서 혹시 소름 돋아. 그런 거 아니지? 그럴 수도. 추워? 아니, 시원하네. 나 이러고 있는데. 근데 날씨 진짜 좋다. 우리 왜 이래? 내가 3개 먹을게. 오빠 1개 먹어. 진짜 맛있어요. 축하드려. 주일회 빵 먹기. 오빠는 주일회 그럼 봉을 먹게? 오빠 주일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주일회 이상 먹을 경우. 카메라 너무 많네. 주일회 이상 먹을 경우 어떻게 할래? 5만 원? 발급.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. 뭘 걸면 좋지? 돈밖에 할 게 없는데? 5만원 얘기하자. 그래, 5만원. 오케이. 자, 주 1회 이상 빵을 먹거나 국물을 먹으면 5만원 반납이다. 자. 아이폰을 바꾸실 때 안 되시나요? 맞지. 저 왜 찍어? 길이 아빠 뭐해? 아빠 뭐해? 아빠 뭐해 아빠? 길이 길이 이거 설치해 주는 거잖아. 오빠 근데 그거부터 하면 안 되고 뒤에 뒷대가리부터 넣어야지. 똑똑했어. 우와 우리도 선풍기 생겼다.
진짜 조용하긴 하다. 어, 무서움으로 고르기 잘했다. 아, 한 3으로 해봐봐. 10, 이거 12단계까지 있대. 아니, 다 오늘 5 해봐. 왜냐면 어차피 1단계는 원래 소... 오, 정이랑 네 번 안에 듣네. 어, 불 켜졌다. 웃고 있어. 시원하지? 진짜 시원하다. 앉아. 평소에는 어떤 운동이 있어요? 앉아. 야야야 그래.